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5년 1월 남아공의 아름다운 도시 케이프타운에 있는 조한스위크 고등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남아공은 한국과 달리 초등학교 7학년 이후에 고등학교 5학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첼 솔로몬, 그녀는 그해 고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졸업을 막 앞둔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새 학기 설렘을 안고 교실에 처음 들어선 순간 한 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나 너랑 똑같이 생긴 애 봤어. 그 친구는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고 있는 미첼을 보고 반갑게 아는 척했지만 알고 보니 전혀 모르는 애라 민망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며칠 후 미첼은 실제로 복도에서 그 친구의 말대로 자신과 너무도 비슷하게 생긴 한 여학생을 마주칩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디 너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흰 피부, 브라운 눈동자, 심지어 코나 눈썹의 생김새까지 정말 흡사했는데요. 너무도 서로를 닮은 두 사람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비록 4살 차이가 났지만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집니다. 쉬는 시간마다 함께 화장실에서 만나서 화장을 고치기도 했고, 방과 후에 같이 쇼핑몰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점점 같이 할수록 두 사람은 취향도 비슷했고 왠지 모르게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았는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습니다. 특히나 미체와 캐시디가 함께 있을 때면 주변 사람들 모두 둘이 자매예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인데요. 그럴 때마다 둘은 아마 저희가 전생의 자매였나봐요 하고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소녀는 셀카를 함께 찍었고, 마침 미첼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던 미첼의 엄마 라보나는 뭐 이미 두 사람을 쇼핑몰이나 영화관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서 캐시디 얼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전파사를 운영하는 아빠 마이클도 사진을 보면서 와, 진짜 닮았네 하고 신기해했죠. 딸과 너무도 똑같이 생긴 친구. 심지어 지난번엔 아빠 가게에 한 가족이 들렸는데 그 집 딸이 미치와 너무 닮아서 기억에 새겨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똑 닮은 두 아이. 한편 캐시디 역시 부모님에게 같이 찍은 셀카를 보여주면서 친구를 소개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미첼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캐시디의 아빠 몬너스와 엄마 셀레스테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이나 사진을 응시하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더니 잠시 후 엄마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첼 생일이 언제니?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보니 1997년 4월 30일. 이걸 확인한 엄만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날은 캐시디의 친언니이자 첫딸 제파니를 생후 3일 만에 잃어버렸던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8년 전인 1997년 4월 28일. 엄마 셀레스테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루투슈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첫째 딸 제파니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회복을 위해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물론 아기는 산모 옆에 있는 요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입원 3일째가 되던 날 셀레스테는 간호사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제파니가 있어야 할 요람이 텅 비어있던 것입니다. 생후 3일 된 신생아가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너무도 부족했던 거죠. 심지어 병원의 모든 아기는 똑같은 이 속삭이로 쌓여져 있어서 외관으로는 식별이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추정된 시각에 병원에 드나든 외래 환자 기록까지 살펴봤지만 이렇다 할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았고요. 셀레스테는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태어나고 맙니다.
이후에도 가족들은 끊임없이 이 납치범과 아이를 찾아 헤맸고 또 언론에 사건을 계속 제보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자신이 납치범이라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노린 이웃의 허위 전화였죠. 그러는 사이 둘째 딸 캐시티가 태어났고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던 부부에게 18년 만에 첫째 딸과 너무도 닮은 아이가 둘째의 친구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얼마 후 수업을 듣던 미체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신생아 실종 사건을 미체에게 설명했고 그 아이가 그 재판이라는 신생아가 당신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미체는 여기에서 오히려 코웃음을 쳤죠. 아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난 병원은 리트리트 산부인과예요. 출생증명서에도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이후 조사가 진행되지만 리트리트 산부인과 어디에도 미체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 미체는 흔쾌히 DNA 검사에 동의했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18년 전 병원에서 실종된 아기 제파니 너스와 미체의 DNA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18년 전 간호사였던 미체의 엄마 라보나는 계속되는 유산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태였죠. 그녀는 어떻게든 자식을 원했는데 계속 유산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열망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절대 해선 안 된 일을 계획하기에 이르는데 바로 자신이 근무하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납치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라보나는 몰래 입원실에 잠입했고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산모를 발견한 후 옆에 있는 신생아를 얼른 데리고 나오게 되죠. 아주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빠져나오던 길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다른 환자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녀는 이때 간호사로서 내가 아이를 달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태연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부터 이 아이는 라보나의 딸이 되었습니다. 유산을 한 직후였는데 그건 라보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 아이가 부부의 자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이건 라보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미체 솔로몬이라고 짓고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이후 라보나가 체포되고 나서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분명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입양한 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그 당시 8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미혼모가 있는데 그 미혼모를 통해서 아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네받은 기차역까지 나는 다 얘기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인 지명도 덧붙였는데 그것 또한 라보나가 만들어낸 스토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결국 나오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제파니가 실종되던 그날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라보나를 봤다는 증인이 동장하면서 결국 그녀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2016년 라보나는 납치, 사기, 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18년간 라보나의 가족은 아이를 잃어버렸던 셀레스테 가족과 단 5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던 미체와 캐시디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학교에서 어쩌다가 나랑 닮은 애가 있네? 그래서 친구가 됐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8년 전 헤어진 자매였다라는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진실이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혼란스러워할 미체의 삶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지난 18년간 자신을 키워준 엄마 라보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납치범, 그러니까 범죄자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 성인이 되기까지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보호소를 가든지 혹은 친부모의 집으로 가는 걸 선택해야 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미체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기어코 자신을 납치한 양부모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미체는 사실 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설사 자신이 납치되었다 하더라도 평생 엄마 아빠라고 믿고 살아온 이 사람들을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나 양아버지 마이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의 바위이고 영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딸에 대한 출생의 진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아버지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을 수 없다고 슬퍼했었죠. 물론 친부모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18년 만에 큰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미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그들에게 이 부모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감격이나 기쁨을 쉽게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체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엄마 라보나 이 모습에 크게 동요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리고 이후 미체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비록 라보나가 자신을 납치했지만 여전히 엄마로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원래 이름인 제파니 너스 대신 미체 솔로몬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분명 한 인간을 키운 정이 더 크다는 건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친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미체가 자신들의 첫째 딸 제파니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은 오직 그녀에게 주어져 있죠. 현재 미체는 집에서 120km나 떨어진 엄마 라보나가 있는 교도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면회하고 있고요.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 셀레스테와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자신의 기구한 스토리를 담아 그녀가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신생아 때 잃어버린 자식을 한눈에 알아본 엄마, 하지만 이미 납치범을 사랑하게 된 딸,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스토리가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굉장한 씁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친부모 대신 양부모를 선택한 미체의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어떤 섣부른 판단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18년 만에 자녀를 찾게 된 부모와 또 피해 당사자인 미체가 그저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